자, 비용이들, 피사의 사탑 실험 알죠?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는 통념이 있던 당시 1500년대 후반, 갈릴레이는 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피사의 사탑 꼭대기에서 무거운 공하고 가벼운 공을 동시에 떨구는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두 공은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게 나중에 떨어질 거라는 그 당시의 생각을 갈릴레이가 실험을 통해서 그런 생각은 틀렸음을 증명한 거죠.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는 바람의 저항 등의 외부 요인은 없다고 가정할 시 그 질량과 관계없이 같은 속도로 낙하하여 동시에 떨어집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피사의 사탑 중력 실험을 인류의 중력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고 가르쳤습니다. 갈릴레이 이후 약 150년이 지나서 아이작 뉴턴이 중력을 연구합니다.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죠. 사과는 왜 옆으로 날아가거나 위로 붕 뜨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것은 분명히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기 때문이 아닐까? 사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야. 모든 물질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것이야. 그렇게 뉴턴은 프린키피아를 펴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합니다. 자, 이렇게 중력 실험을 처음 해낸 사람은 갈릴레이로 알려져 있었고, 미적분 등을 통해서 중력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뉴턴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뒤바뀔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공개됐습니다. 인류 최초로 중력을 연구한 사람은 갈릴레이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이번 연구는 미 캘리포니아 공대 항공학과의 모르테자 가리브 교수팀이 주도한 연구로 2023년 2월 MIT의 과학저널 레오나르도에 게재됐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당시 천재화가이자 조각가이자 발명가이자 건축가이자 음악가이자 문학가이자 천문학자이자 식물학자 그리고 과학자였는데요. 다빈치는 평생에 걸쳐서 코덱스 아룬데리라는 논문집을 펴냈습니다. 다빈치의 활동 분야가 워낙 넓었던 만큼 예술, 역학, 기하학 등등 주제도 정말 다양하고요. 1478년부터 다빈치가 세상을 뜨기 1년 전인 1518년까지 무려 40년간의 연구 결과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아주 높다고 하죠. 이 코덱스 아룬델은 다빈치 사후 17세기 초 영국의 미술품 수집가 제2대 아룬델 백작 토머스 하워드가 구입했고요.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의해 구입된 다음 디지털화돼서 누구나 온라인으로 다빈치의 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최근 가리브 교수는 이 책의 온라인 버전을 검토하다가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떤 이상한 삼각형을 본 거예요. 저의 눈길을 끈 것은 이 신비한 삼각형이었습니다. 하나의 빗변에 동작의 균등화라고 써 있었죠. 분명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도대체 이 삼각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지요. 가리브 교수는 다른 동료들하고 같이 다빈치의 삼각형 그림을 연구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은 항아리에서 어떤 구슬 같은 게 떨어지고 있죠. 그 옆에는 어떤 메모도 있지만 이걸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해요. 다빈치는 평소에도 글씨의 방향과 알파벳 그 자체를 반대로 쓰는 일명 거울 글쓰기를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해하는 거는 더욱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가리브 박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삼각형과 거울 글씨들을 뒤집어 봤다고 해요. 그렇게 그림을 원래대로 돌려봤더니 갑자기 정적인 이미지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실험을 발견한 것은 정말 유레카의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길래 가리브 박사는 이 정도의 반응을 냈던 걸까? 자, 지금부터 이 그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공수부대 뷰용이가 있어요. 뷰용이 훈련병, 여자친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자친구 몇 살입니까? 14살 연하입니다. 뛰어! 나! 이 뷰용이는 아주 높은 고도에서 낙하산도 없이 낙하할 건데 마찰이나 바람의 저항 등등 외부 요인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중력이 계속해서 뷰용이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점점 빨라집니다. 자, 이것을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물리학에서 중력 가속도는 중력에 의해 운동하는 물체가 지니는 가속도, 좁은 의미로는 지구의 중력으로 얻어지는 가속도입니다. 이 공수부대 뷰용이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것도 바로 중력 가속도 때문이죠.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약 9.8m per sec 제곱. 자, 이제 공수 뷰엉이들이 한 부대가 있다고 쳐봐요. 1번 뷰엉이 낙하 준비 끝! 낙하! 이 뷰엉이들은 1초에 한 번씩 계속 낙하할 건데 이 모습을 멀리서 봐본다면 어떨까요? 1번 뷰엉이부터 10번 뷰엉이까지 차례대로 뛰었다면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왜냐? 1번 뷰엉이는 뛰어내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 때문에 가속이 더 많이 붙어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겠죠. 반대로 10번 뷰엉이는 이제 막 뛰어내렸기 때문에 지구 중력에 의한 가속을 아직 별로 못 받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뷰엉이의 위치부터 10번 뷰엉이까지의 위치를 이어보면 곡선이 나오겠죠. 그런데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의 상식은 달랐어요. 옛날 사람들은 중력 가속도의 개념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상식대로 자유낙하하고 있는 부엉이들을 가지고 선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중력가속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중력가속도가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진행했다는 중력 연구를 알아봅시다. 자, 여기 B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림은 항아리가 A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가속 이동하면서 구슬을 떨어뜨린 걸 묘사한 겁니다. 이때 구슬들이 낙하한 마지막 지점을 수직선으로 그어보면 낙하한 구슬들의 궤적은 삼각형의 빗변을 형성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바로 항아리가 가속 이동, 즉 점점 더 빠르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째서 항아리를 가속 이동시켰을까? 아까 전에 공수부대 뷰엉이들이 낙하하는 모습을 그려보면 이렇게 곡선 형태가 나온다고 했죠. 가리보 교수팀 연구진들의 설명에 따르면 다빈치가 항아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똑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동시킨다면 구슬들을 선으로 이었을 때 곡선 형태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다빈치는 항아리에서 떨어지는 구슬들을 이었을 때 곡선 형태가 아니라 직각삼각형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중력가속도의 힘만큼 항아리를 가속 이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처럼 직각삼각형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다빈치의 항아리 구슬 실험 그림을 보면 다빈치는 인류 최초로 중력가속도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실험을 진행했었다는 추측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다빈치는 갈릴레이보다 근 100년은 더 앞서서 중력에 대한 실험을 해낸 거고요. 아이작 뉴턴보다는 무려 200년이나 더 빠르게 중력에 대한 이론을 구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칼텍은 이번 다빈치의 실험 내용을 똑같이 재현했는데요. 그 실험 결과가 바로 이 영상입니다. 중력가속도만큼 항아리를 가속이동시켜서 아주 정확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리고 다빈치가 항아리 구슬 실험으로 계산한 중력상수 값은 현대과학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중력상수하고 그 오차가 겨우 10% 내외라고 해요. 500년도 더 전의 수학, 과학 수준을 감안한다면 정말 정확한 수준이죠. 만약에 다빈치가 정말 정밀한 시계 하나만 갖고 있었다면 훨씬 섬세한 계산을 해냈을 거예요. 그리고 다빈치가 진짜 완전 사기캐인 게 이분이 광만 팠던 사람이 아니죠. 화가로서도 너무너무 유명하고 화가이기 이전에는 공학자, 발명가로도 활동했어요. 게다가 가리브 연구팀의 설명에 따르면 다빈치의 중력에 대한 연구는 생애 마지막 15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해요. 말년에 이 정도 성과를 보인 걸 보면은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 나간 초천재죠. 자,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00년대 초 중력가속도를 연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다빈치가 인류 최초로 중력 연구를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또 다빈치가 다른 중력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와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지 여부는 아직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견으로 과학자들이 다빈치의 책 코덱스 아룬데를 많이 뒤져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미술사학자들이 다빈치의 책을 검토한 적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다빈치의 책을 조사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다빈치의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슨에 따르면
7200페이지 이상의 다빈치의 메모와 낙서가 이곳저곳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건대 앞으로 기술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코덱스 아룬데를 비롯해서 다빈치에 남아있는 기록물들을 조사한다면 훨씬 더 많은 발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다빈치 코드 리뷰였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